여러모로 마음이 가볍지 않은 아침입니다만 오늘 모두 발언은 저도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 지자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울경 주민들께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의 승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마침내 부울경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현재 776만 명인 부울경의 인구는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 내총 생산은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연합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촉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힘이 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주춧돌을 놓으셨고, 김영춘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등은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특별연합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민주당의 꿈에 마음을 보태 주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늘 부족했습니다. 선거철 가끔 선전할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회초리를 맞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은 단 한순간도 부울경의 발전, 부울경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민주당의 철학이고 결국 민주당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의 유권자분들께 호소합니다. 기어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민주당을 믿어 주십시오.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아낼 힘을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저널인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존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